일본 여성과의 교제 경험이 있느냐고 추궁당한 재중은 일본에서 한때 사귀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러자 연예인, 아이돌이라는 질문 공세에 교제 상대가 여배우였음을 밝혔다. 굉장히 놀랐던 건 상대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말하. 여 상대와는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고 재중이 먼저 말을 꺼내 사귀게 되었던 듯하지만 사생활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주간지에 어떤 남자와 찍혀서 라고 당시에 사귀고 있던 여배우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을 주간지의 특종을 통해 알게 됐던 충격의 과거를 회상했다. 사진에 찍힌 상대도 당연히 연예인이었느냐는 질문에 재중은 그렇네요. 무지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라고 긍정했다. 재중은 상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듯하지만 결국 그 남자하고는 헤어지고 제게 연락이 왔었어요. 생각해봤더니 역시 당신이 좋아. 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 그만하자.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 그 후에 전말도 적나라하게 털어놓았다. 게다가 재중은 한국에서도 양다리를 당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또 똑같은 일인데 한국에서도 여자친구가 배우였는데 그녀도 사진이 찍혔었어요. 울어버리게 돼요. 가장 슬퍼요. 자신감이 없어져서 이제 다신 결혼도 못하게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전 정말로 여자친구가 없어요. 결혼은 아직이에요. 만약 한다면 8년 후나 10년 후가 될 것 같아요. 신곡.